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 남겨주신 질문에 대하여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댓글이 달렸습니까? 예비 고1인데 고등상 계속 복습 중인데 다른 애들은 막 미적분까지 미리 끝내는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할까요? 나중에 미적분 할 때 힘들다고 미리미리 해놓으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유유라는 댓글을 달렸습니다. 네, 이제 예비 고1 시기에 수많은 학생들이 진도를 빨리 뺍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 질문자분의 친구들처럼 고2, 고3 과정까지 막 빨리 땡겨서 선행을 하는 친구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옆에서 보면서 아, 나 뒤처진 것 같은데 나 고등학교 가서 힘들 것 같은데 쟤들 저렇게 벌써 앞서 나갔는데 나는 벌써 망한 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답변을 드리면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깊이 없는 선행은 아무리 많이 뺀다고 해도 전혀 소용이 없거든요. 깊이 없는 선행은 무용지물이다 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깊이 없는 선행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 의미가 없는 선행인 거잖아요. 이 백백의 주변 친구들도 지금 하고 있는 선행의 내용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이 들지가 않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이 시기에 그 내용을 다 이해하면서 넘어간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양으로 그냥 많이 배워놓으면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질문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들 하는 실수가 얕게라도 많이 받으면 나중에 그래도 수업 들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벌써 2년, 3년 후의 거를 지금 대충 해둔다? 절대 기억 안 납니다. 맞아요. 다 까먹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금 하시는 것처럼 1학년 과정 정도를 깊이 있게 제대로 계속 복습하면서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어설프게 얕게 많이 하고 두 번, 세 번 돌렸다는 친구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쵸. 근데 그런 친구들이 두 번, 세 번을 제대로 깊이 있게 팠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제대로 선행을 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학생들도 반복적으로 봤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이 좀 이해가 된 상태에서 거기서 얹어지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그냥 처음 공부했을 때 똑같은 상태를 계속 반복하는 상태인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터디 코드 수학의 코드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개념을 그냥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그냥 생각 없이 듣는다고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 개념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이 개념을 나중에 어떤 문제, 어떻게 가져다 쓸지 그 관점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그 개념을 내가 제대로 공부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보통 이 시기에 진도를 많이 뺀 경우에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학원 진도에 따라서 수업만 계속 듣거나 뭐 인터넷 강의만 계속 반복해서 듣거나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 말이 지금은 와닿지 않겠지만 2년, 3년 지나 보시면 옆에 그렇게 선행을 많이 나갔던 친구들의 성적을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수년간 이제 뭐 많은 학생들을 만나왔는데 그런 친구들, 진도를 많이 뺀 친구들은 처음엔 잘할 것 같지. 근데 2학년, 3학년 갔을 때 결국 남는 건 없고 맞아요. 다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 없다. 지금 잘하고 있다. 깊이 있게 지금 하는 공부를 제대로 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히려 깊이 있게 공부를 해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그냥 헛바퀴를 돌면서 계속 그냥 선행 빨리 나가는 애들보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뭐 선행을 많이 나가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수많은 학생들이 거의 뭐 지금 이 시기에 아마 80% 이상의 학생들이 선행을 나가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학생들이 다 1등급 돼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불안해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백백 친구가 또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수학 상하 계속 복습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그럼 더 깊이 있게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다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목별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본질에 대해서 알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도 할 것 같아요. 네. 저희 채널을 지금 보고 있는 학생인 것 같은데 저희 채널에 보시면은 또 뭐 과목별로 수학, 영어, 국어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영상들을 참고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저희 스터디코드 유료 강의를 같이 참고해서 깊이 있는 공부가 무엇인지 대해서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댓글 달아두신 거 보면 계속 복습하고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아마 이 스터디 코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수학 과목 선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수학 재생 목록 들어가셔서 고등학교 수학 공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깊이가 중요한 거 알겠는데 깊이도 하고 많이도 하면 제일 좋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제일 이상적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미리 그 많은 양을 다 깊이 있게 하기가 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1년, 2년, 3년 동안 배우는 과정을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짧은 뭐 한 몇 달의 기간 동안 완벽하게 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물론 그렇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일부의 학생들이고 기분 나쁘게 드시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학생은 극소수이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서 고등학교 뭐 1학년 과정 정도만 제대로 깊이 있게 파는 게 제대로 된 전략이다라고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의 학생들은 지금 선행도 깊이 있게 진도도 많이 빼고 깊이도 있게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친구들 우리가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입시의 본질적인 답변을 드리자면은 입시는 속도 경쟁이 아니잖아요. 그 친구들이 잘 하더라도 결국은 수능 날 같이 경쟁을 하는 거라서 아무리 그 친구들이 뭐 먼저 수능 범위까지 공부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도 그 수능 날에 그 수능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 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뭐 빠른 학생이 있고 느린 학생이 있다라고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 빠른 학생들이 있습니다. 빠른 학생들은 지금 뭐 실력이 많이 쌓이고 능력도 빨리빨리 향상이 돼서 먼저 100점의 고지에 올라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가 끝이거든요.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 친구들이 빨리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120점, 130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100점은 정해져 있고 그 친구들은 거기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우리는 최상위권 친구들보다는 조금 뒤쳐져 있을 수는 있지만 꾸준히 꾸준히 해서 시험 보는 그날에 맞춰서 그까지 올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못 따라잡는 게임이 아니다. 맞아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기에 이 수많은 학원들이 이 상위권 학생들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어떤 중학교 1등이 우리 학원에 와서 지금 진도를 많이 뽑고 있다. 또는 작년에 어떤 고등학교 1등 우리가 배출을 했는데 얘는 우리가 1, 2, 3학년 과정 다 돌린 다음에 보냈다. 이런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흔들립니다. 아, 나도 저 학원에 저 친구처럼 선행 진도를 쭉 뽑으면 나도 1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원에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수많은 학원들이 보통 깊이가 아니라 이 속도, 그쵸. 진도를 많이 뽑는 걸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학생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막연하고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기 때문에 그럴 때 학원의 이 마케팅에 절대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쵸. 결국에는 홍보라는 게 이게 손에 잡혀야 좀 확 와닿잖아요. 그쵸. 근데 뭔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깊이 있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하면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들었을 때 깊이 있게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건데? 지금 다른 애들은 저렇게 막 나가고 있는데 나는 그럼 깊이 있게 천천히 가라는 건가? 이게 효과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쵸. 오히려 아 이번에 저희 학원에 특강을 보내시면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2년치를 선행해드리겠습니다. 이래야 확 그쵸. 와닿잖아요. 그러면 깊은지 얕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돈 보낸 맛이 나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원들이 그렇게 마케팅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 보내시면 진도는 모르겠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수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매력이 좀 떨어지지. 네. 그래서 이 학원들은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 거고 또 수많은 학생들이 또 그걸 원하니까 그쵸. 많은 선행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 건데 우리는 남들이 그냥 다 선행하러 간다고 거기 휩쓸리지 말고 기준을 잡고 코드를 잡고 선행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 백백 친구 불안해하지 마라. 깊이 없는 선행은 무용지물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깊이 있게 하면 충분히 고등학교 올라가서 상위권 친구들도 다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남은 예비고의 시기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